오케이, 가자 오케이. 일단. 새해를 맞이하는 요리를 찾아 일단 고! 연기 솔솔 피어오르는 뜨끈한 국물 한 그릇? 바로 탱글탱글 빛고운 만둣국인데요. 황해도와 경기도, 강원도 등지에서는 빠질 수 없는 새해 음식입니다. 목주머니를 닮은 흐뭇한 모양을 보니 그 의미를 알 듯도 한데요. 복을 담는 마음으로 속을 꽉 채운 만두. 입속 가득 들어찬 만두에 터질 것 같은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. 와, 고기 들어가는 느낌인데요. 네, 명절 때가 되면은 특히나 많이들 찾는 게 만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한테 푸짐하게 만두속을 더 꽉꽉 채워서 복을 담아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만두를 만들고 있어요. 정성으로 빚어내는 이분 만두. 황해도에서 전해진 방식을 고수하는데요. 김치와 애호박 등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어 아삭한 식감을 자랑한답니다. 제가 만들면 10개 중 10개 다 이렇게 오동통하니 잘 쪄낸 만두에 향긋한 쑥갓 그리고 온종일 우려 구수한 사골 육수를 더하면 황해도 스타일 만두전골 완성. 삼삼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인 이 만두전골은 끓으면 끓을수록 쑥갓알에 숨어있던 양념이 진하게 우러나와 칼칼한 맛이 한층 더 가미된다고요. 복덩이를 품은 것 마냥 그 크기도 남다르답니다. 이 만두가 진짜 크거든요. 보시면 주먹만한데. 우와, 큰데. 정말 주먹만한데요? 안을 갈라보면 또 속이 꽉 차있거든요. 과연 복주머니처럼 그 속이 빈틈없이 알차죠? 얇은 만두피가 만두소의 육즙까지 꽉 잡아주니 한 입 베어물면 흐뭇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운답니다. 내 입이 좀 크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한 입에 한번 안 돼요. 먹어볼까요? 아니 할까요? 고기 너무 크게 만들었네요. 너무 커서 안 들어가요. 아 진짜 이렇게 주머니 같은 만두를 먹으니까 새해 복 받고 힘을 얻어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요. 화이팅! 올해 18년도에는 이 만두소처럼 꽉 차 있는 것처럼 좋은 일들로 가득 찰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.